2002년 1월 5일 라주 성모님 동산에서 있었던 일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성모님 동산에서 십자가의 기도를 바치며 인간으로서는 상상도 못할 모진 수란과 고통 중에도 침묵과 사랑으로 십자가를 지고 갈바리를 오르셨던 예수님의 무한하신 사랑을 묵상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인간의 육체를 지니셨기에 매 순간 얼마나 고통스럽고 괴로우셨을까 하고 생각하니 눈물이 앞을 가렸습니다. 제 7차 일로 예수님 두 번째 넘어짐을 묵상하며 기도하고 있을 때 현실을 보게 되었습니다. 로마 병사가 예수님의 왼쪽 뺨을 반지 낀 주먹으로 사정없이 내리쳤습니다. 그때 또 다른 병사는 마치 경쟁이라도 하듯이 발로 예수님의 몸을 거세게 찼는데 그 순간 저도 로마 병사들이 예수님께 행했던 모독의 행위들로 인한 고통들을 받으며 순식간에 넘어져 몇 바퀴를 굴러나가 떨어졌습니다. 잠시 후 정신을 차리고 보니 제 왼쪽 뺨에는 실제로 커다란 상처가 나 있었습니다. 특히 한쪽 부분이 너무나도 아팠기에 예수님께서 얼굴을 맞으실 때 찢겨진 부분을 또다시 모진 주먹질로 맞추셨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 구처 앞에서는 기력이 완전히 쇠하신 예수님께서 엎어지고 넘어지길 반복하면서 그 누구의 도움도 받지 못한 채 겨우겨우 일어나셨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어렵사리 몸을 일으키신 예수님을 로마 병사는 조롱하듯 또다시 채찍으로 치고 모진 발길질로 내리치니 눈뜨고는 볼 수 없는 처참한 광경이었습니다. 그 순간 저도 예수님께서 받으셨던 고통에 동참하게 되었는데 모진 채찍질과 발길질이 제 몸에 가해졌고 발로 찰 때는 저도 넘어지면서 굴렀습니다. 제 십자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온갖 모욕과 욕설로 예수님의 몸을 치면서 조롱하였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의 몸을 사망해서 치면서 조롱할 때마다 제 몸도 모욕적 손길로 인하여 앞뒤 좌우로 흔들렸으며 심하게 칠 때는 더 크게 몸이 흔들렸습니다. 제 12차 앞에 이르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시자 로마 병사가 예수님의 오른쪽 늑방을 창으로 찌르는 현실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 창이 저의 늑방을 꿰뚫고 지나가 심장을 관통하는 고통을 받게 되었는데 너무나도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었으며 실로 엄청난 고통까지 동반되었기에 저도 모르게 으악 하는 큰 소리와 함께 뒤로 넘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양손을 펼쳐 우리 모두에게 빛을 내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빛을 받으세요 하고 소리 질렀습니다. 예수님의 양손에서 쏟아내는 빛이 모든 순례자들의 머리에 비춰주는가 싶더니 어느새 그 빛은 핏방울이 되어서 순례자들 머리에 뚝뚝 떨어져 내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다정하고 친절한 성모님의 아름다운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딸아, 내 아들 예수가 흘린 핏땀과 내가 흘린 피눈물을 닦아주는 사랑의 손수건이 되고 박힌 못을 빼내주는 사랑의 뺀지가 되고 찢긴 내 아들의 성심과 내 성심을 기워주는 사랑의 재봉사가 되길 원하여 고통받는 것을 행복이 하는 귀여운 나의 딸아, 너의 피나는 그 고통들이 헛되지 않을 것이며 너희가 바치는 희생과 보석을 통하여 많은 영혼들이 회개의 은총을 받게 될 것이니 더욱 큰 사랑의 그물이 되어 온 세상 자녀들을 구원하기 위한 나의 원의에 따라 영웅적으로 힘써 전진하여라. 아멘. 아멘. 5대 영성을 실천하면서 영웅적인 충성을 다하여 일한다면 마지막 날 천사들의 옹위를 받으며 천국으로 오르게 될 것입니다. 아멘. 아멘.